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스타학 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계속 연락 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에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시언 시스템이고요. 네. 매수가는 8,700원에 25%거든요. 25%.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도대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얼마나 오래되셨을까요? 한 1년 훨씬 넘었는 것 같은데요. 1년 넘어서 아직 손실 구간이시죠? 예, 많이 손실이에요. 빠졌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드론 때문에 기대감으로 사셨어요? 아니요, 그때 이게 좀 오르고 그러길래 그냥 가격 보고. 예. 알겠습니다. 아, 막 한참 막 분위기 좋을 때 그때 따라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속 썩이고 있는 종목이네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김길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보유라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아, 그러세요? 아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수가까지는 오겠나요? 예, 네, 사실 뭐, 이게 여기서 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항상 이 시청을 하고,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이제 전화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시는 시청자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매수가까지 올 건가요? 맞아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주식은요, 너무 돈을 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매수가까지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항상 너무 속세지니까 매수가까지만 와도 그냥 황송하겠어요. 그러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텐데요. 아우, 너무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네, 아유, 그러니까 저도 뭐 징그러운 종목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과의 싸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정말로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었을 때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가까지가 목표가가 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매수가 이하 가격이라도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줄여 나가시는 것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는 충분히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궁금한 거는 뭐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야 되느냐,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하잖아요.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한데 이는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쉬지 않고 좀 올랐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조금 피로감이 좀 쌓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요 올라가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아유, 그러니까 지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지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인 거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요, 뭐 4차 산업, 뭐 VR이다,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다, 뭐 5G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의 투자 또는 정책이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감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었지만 앞으로 경기 다시 한번 정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좀 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이제 장대 음봉이 조금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이제 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매수자분들의 뭐 빠져나오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6,500원대에서는 1차적인 저항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중이 한 25%이시기 때문에 6,500원대 가격대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니까 6,500원대에서는 한 비중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셔가지고 차라리 다시 한번 눌렸을 때 6,000원대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한 8,000원대 가격대까지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대까지는 굉장히 길을 것 같으죠. 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근데요, 이게 이제 매도를 반을 하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고. 네. 그러면은 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6,000원대.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과거에 어땠으니까 미래도 어떨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엔 어떨지라도 지금 당장의 자리만을 놓고 봤었을 때 확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어떻든 간에 미래에 대한 확률을 조금 더 높여가는 투자 전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은 꼭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이거는?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네네. 저는 그래도 네. 조금 시간은 걸릴지라도 좀 가져가는 네. 전략이 더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차 좀 그래도 한 7천원까지 가면은 반을 없애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사실 시청자님께서 결단을 지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한테 맞는 매매를 하시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네, 통화가 네. 많이 밀려있다 네. 보니까 네, 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잘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JCM 시스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이렇게 기준을 받아보면은 좀 마음이 한결 나아지거든요. 속썩이는 종목 있다 하시면 연락 지금도 주세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한세실업이요. 한세실업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33,000원에 50%. 네.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근래 33,000원 안 보이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한 2년 그쵸? 넘었어요. 네. 아이고 몇 년 정도? 네, 2년 넘은 2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속 썩이는 종목이네요. 네. 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네. 더 가져갈 수 네. 있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한세실업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다행이네요. 이것도 일단은 보유 의견. 네. 네,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님. 네, 지금 한세실업을 2년 넘게 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투자 포인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포인트보다도 좀 그래도 네. 좀 가겠지 하고 가질까 보니까 네네. 네, 옛날에는 이게 작았잖아요. 2, 네. 3년 전이에요. 그래서 네. 그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지 계속 그냥 가져가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걸 보실 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간 올랐으면 조정도 그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주가라는 네. 게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 염두를 좀 해두시고 일단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은 이 패션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실적 부진을 겪었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상 최근에는 뭐 좋은 이슈들이 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또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이 OEM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요 증가 이런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고 뭐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최근 이런 소비 패턴을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 패션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 의류 소비에 대한 이 금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세실업이 패션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이 실적이 조금 더 증가를 해줄 것이다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주가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 정배열 전환을 하면서 꾸준한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추세선 하단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7,000원 부근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최근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축소를 해두시고 차라리 저점을 확인하실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도 역시 참고를 해주시고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 지난 고점인 37,750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가격대를 돌파한다면은 더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좀 꺾인다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뭐야 3만 700원 넘었으면 계속 가져가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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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되셨죠?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2786-1022-1023번 지금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걸려온 거 기다리는 동안 문자 체크를 해보시죠. 끝번호 8827번님께서 SNS 궁금증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500원, 15%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1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하시네요. 오늘 한 7% 급등해서 그나마 요 근처까지 막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나올까요? 김길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그 SNET이라는 기업이 이제 1년 만에 매수가까지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재료를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매수가 부근이시라면 우선은 저는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거래량 자체가요. 1차적인 파동 거래량이 나와주었고요. 1차 파동 나와주고 2차 파동이 보통 나왔을 때는요. 우선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실도 거의 손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 자리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저는 매도 관점이 맞다. 그리고 차라리 저점에서 이따가 제가 고수의 영역에서 말씀드릴 관련주들, 이게 돼지열병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관련주를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이격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 있던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1년에 대한 뭐 보상 심리 그런 가능성 다 염두를 해주시지는 마시고요. 우선 저는 매도 관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이전의 고점, 물론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요. 이전의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니까 일단은 리스크 회피 그리고 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의견 SNET 잡아드렸고요. 계좌 서늘서늘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서늘서늘한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고 이분도 SNET 궁금증 올려주셨어요. 조금 전에 드린 내용 답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끝번호 2126번님께서 주신 문자 체크해보겠습니다. GTG 웰리스 보유하고 계시고요. 12,300원에 30% 비중은 꽤 되시고 오늘 일단 매수가 근처이고 수익이라고 하긴 그런데 수수료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GTG 웰리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네, 이 GTG 웰리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료기기를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부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상 뭐 지난해 적자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모멘텀으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추세 자체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이 바닥 구간에서 이 거래대금 250억 이상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조정 구간에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음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출회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막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뭐 주봉상으로는 뭐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역시나 좀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 주가가 이 가격대 14,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물을 좀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1차 목표가는 한 14,000원 부근을 잡아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추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직전 고점 부근인 한 11,000원 정도로 잡아주시고 추가적인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일단 14,000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GTG 웰리스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1333668288번 계속 열어놓고 문자 기다리는 동안 들어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네이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매스카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에 50%입니다. 12,500원에 50%. 네. 오. 저기 지금 118,000원인데 12,000원이에요. 12만 5천 원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손실 보고 계세요. 근데 비중이 예, 꽤 예. 높으시네요. 예. 이 이거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더 빠지고 해서 그냥 정말 힘이 없습니다. 아, 좀 빠진 줄 알았는데 더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제쯤 파면 좋을지 요거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이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절반 매도. 어이구,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강호진 전문가님 왜 절반 매도 의견이세요? 네, 사실상 지금 네이버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네이버가 왜 주가가 빠지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사실상 지금 네이버 이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라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실적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근데 이제 다만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 네이버 페이 뭐 이런 핀테크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결제 부분 역시나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역시나 참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네이버 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그 부분 뭐 성과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를 강하게 좀 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하로 반등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뭐 전반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 역배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단 부근을 봤을 때 지금 딱 현재가 부근이 지난 저점 구간으로 딱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5천 원 부근이 다음 손절가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10만 5천 원 부근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예 하방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게다가 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메이저 수급이 붙어주지 않고 이탈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예. 예. 이 안타까운데 보수적인 의견 나왔네요. 어떻게 고민은 해결되셨나요? 힘듭니다. 아, 너무 힘들다, 그죠? 예. 아이고, 참 저도 이런 안 좋은 평가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일단 빨리 털 거는 털고 좋은 쪽 보면서 요 손실을 또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이버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에어 연결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나봐요. 아,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종목은 HSD 엔진이고요. 예. 네, HSD 엔진. 예. 매수가 비중은 예. 4,800원이고요. 4,800원. 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30%입니다. 30%. 오, 예. 지금 가격 보는데 혹시 두산 엔진 때 사셨어요? 예, 그때 좀 사갖고 그쵸. 사명교체 이후에 주가 안 가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한번 샀다가 다시 한번 불을 탔는데. 아,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했는데 저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HSD 엔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절반 매도. 아이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김길성 전문가님, 절반 매도 의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목소리가 많이 좀 처지신 것 같은데 뭐 주식을 하시면서 충분히 뭐 이런 시장도 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두산 엔진에서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하면서 다시 변경 상장된 업체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선박 엔진을 이제 위주로 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업하고도 연관을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좀 하나가 전해졌었죠. 이런 신용평가사에서요. 이 회사에 대한 신용도를 이제 하락 조정,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하락 흐름으로 조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뭐 투자, 신용평가, 그러니까 신용등급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이 밸류에이션 측면,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할인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의 이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금 조달 방법을요, 앞으로는 이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더 비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락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이번에 최근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비록 절반 매도라는 의견을 드렸지만은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조금은 더 좀 빠른 대응을 원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전량 매도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가 자체가 4,800원이시고요. 지금 현재가가 4,200원대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평가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십니다. 뭐 비중 자체도 30%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과반을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밑에 제 지지를 받을 자리가 아직까지 너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뭐 일반적으로 급등 패턴 중에 하나가 양음양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양음 패턴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오늘은 어느 정도 전일 대비해가지고 0.1%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텨주는 모습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내일 장대 음봉 한 번 더 발생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요. 이 어제 발생했었던 이 장대 음봉 자체를 오늘 다 말아 올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의 흐름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요. 오늘 뭐 어느 정도의 뭐 음봉, 양봉이 단봉 정도의 흐름이 양봉 마감을 할지라도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결단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우선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를 다 이탈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 장기 이평선, 장기 지지 구간을 지지를 받다가요. 이번에 이제 한번 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향 돌파되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한 3,500원대까지 가격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이 정도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었을 땐 전량 매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보시면서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요, 절반 매도 하시고 3,5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때 가서 차라리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물타기 하실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예. 힘내세요. 다른 종목으로 만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우, 그래도 좀 잘 나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끝번호 69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봐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1,890원, 비중 10%. 일단 비중이 많진 않은데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강호진 전문가님, 서희건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손실폭이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비중이 10%밖에 되질 않아서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수주 소식도 함께 나오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을 일으켰었던 그 부분, 그 이슈를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남북 경협주를 엮이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지금 현재가가 한 1250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 남북경협주를 엮이기 전에 이 원래 기업 자체 주가가 한 1250원 부근에 머물렀었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프리미엄이 다 빠지고 지금 거품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북경협 관련해서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관련된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만약에 장중에 슈팅이 나온다, 급등세를 보이게 된다 다면은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요.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되게 힘든 분들이 많이 연락 주고 계시네요. 이분도 답답해서 올려주셨다고 하셔서 답답할만 합니다. 유니슨 궁금증 올려주셨고요. 비중이 20%, 매수가 1,980원 손실이신데 7개월 보유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유니슨 계속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우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선 신재생 이제 풍력 관련해서 풍력 관련주인데요.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정책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너무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거래량 자체가 저점에서 한번 급증을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락폭, 하락에 대한 범위는 그렇게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바닥을 다졌던 1,100원에서 1,200원 구간대 하단에 별로 그렇게 많은 구간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한 1,500원대 상승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한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 길게 봤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유닐슨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배럴 문의 주셨고요. 17,450원에 10% 보유 중 가격이 하락 중인데 상승 가능하나요?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오늘 좀 올라와주네요. 배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네, 지금 배럴 뭐 소폭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수영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치매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부각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지금 현재가 부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뭐 보수적으로 잡자면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잡자면 하단을 한 16,5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선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배럴이라는 기업 수영복 아무래도 이 계절성 요인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곧 여름이 다가오게 된다면은 또 이런 관련주들 여름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라리 만약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정리를 하셨다가 저점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이 여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단으로 봤을 때 이 18,000원 부근에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상단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더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K
계절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때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더워질 때 보자라는 관점, 배럴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의견 챙겨주셨네요.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문자 많이 와서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자 주신 분, 끝번호 3121번 쓰시는 분께서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니어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900원, 비중이 꽤 높네요. 40%예요. 김길성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니어스는 뭐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가 상당히 핫했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핫하지 못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으로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주가라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돌아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단기적인 이제 장기 저항선이죠. 저항을 받아주면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전에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매주봉이 하나씩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6,000원 가격대 상승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방으로는 가격대가 조금은 더 열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로는 한 7,000원 정도 상승까지는 목표가로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손절가로는 추세 자체가 이탈이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현재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5,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7,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언스까지 문자를 통해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핫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